엄마. 예? 결항이요? 아니 그거 뭐 비 안 온다면서요 거기 포항에. 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시 55분 출발하는 내용상 8020편 공동운항 아시아나항공 8020편 아 근데 이거 아빠가 약간 이런 뚜껑 열리는 거 오픈카 좀 관심 있으신 것 같더라고.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운전하고 길에 가시다가 저 차는 뭐고 막 이러신단 말이야.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를 위해 가지고 이거 특가 상품 강클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7만 원으로 BMW 오픈카 빌렸는데 아빠가 못 오셔가지고. 아니 근데 이 막상 타보니까 문도 두 개고 이래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접어서 타야 되고 하는데 오빠 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저기. 아니 이거 뒤에 봐봐. 아니 이거 봐봐 이거. 이게 만약에 네 명이서 탔다? 이거 진짜 뭐 앞에 당겨서 앉아도 앞뒤가 두 사람 다 불편하다. 앞뒤 두 사람. 이건 여기 뒤에는 짐칸이야 짐칸. 아 그래도 이거 오픈카 빌렸는데 뚜껑이라도 한번 열어보자. 아 여기 지금 차도 많고 아직 바다도 안 나왔는데. 아니 뭐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나? 오빠! 깜짝이야. 저거 아 트렁크가 열린다면 저기도 들어가네? 오빠 무섭다 오빠야. 이거 뭐 어떻게 다 들어간 건데? 오빠야 나 어떻게 다시 해봐라 오빠야. 나 무섭다 오빠야. 어떻게 안 다쳤다 저거 어떻게 한 건데? 어떻게 안 돼 이거? 어떻게 안 돼? 다시 어떻게 해봐. 어디 세워. 다 세워. 이거 고장 난 거 아니겠지? 아 다시 닫았다. 더 오빠 꾹 눌렀어야 되는 거야. 어? 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야 되나 보다. 그래. 다시 한번 열어보자. 뭐 열어봤어야 알지. 자신감을 보잖아 자기야.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였다. 난 너 저기 되는 줄 알고. 어? 왜? 달릴 거나 오빠야? 왜?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. 라인데 지금 영 라인데 지금? 어? 근데 이거 멋지다. 열려고 열리는 거 빌린 거야 자기야. 자부심 가져. 지금 영 라인데 지금. 자부심 가져래. 다다 다다 지금. 어? 야, 자부심 가져리. 내 머리 봐라 지금. 아니 그 자기야 열면서 이렇게 쫙 지금 바다에 뜨뜻해 그런 게 아니다 지금.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이거 바다에서 원래 이렇게 쫙 멋지게 어 그런 뭐 발주도 멋진 해안가에서 이렇게 멋지게 원래 어? 엄청 빨리 닫아. 맞나? 다른 이거 왜 빌려? 괜찮아. 여기다 있거나 나 이거 좀 이거 진짜. 근데 이래 이래 집다. 옆에 차들 보면서 전망해서 다들 줄 모른다 다들 줄 모른다. 이거 딱 세고 자기가 먹고 싶어 했었던 거잖아. 손질이 다 돼 있네. 어떤데? 고소하다 완전. 꼬라지나 형. 완전 편하다 원래. 망치로 막 깨서 먹었거든 옛날에 삶은 거 팔 때는. 약간 근데 소주 각이다 맞지? 그래서 여기가 세식도 되더라고. 고등어 회에다가 밥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은 거라고. 어때? 고등어회 좋아했어? 원래? 많이 안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? 고등어회? 아 고등어회가
비릴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. 싱싱할 때 먹으면. 약간 정어처럼. 근데 이렇게 싸 먹으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드실 수 있겠다. 같이 먹으면. 진짜 이게 뭔가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? 쫀득하고. 여기 오면서 봤는데 숙소도 되게 예뻐 보이는 데 많고 카페도 좀 느낌 있는 데 많고 이 식당이나 이런 것도 제주도는 약간 진짜 감성이 뿜뿜하는 것 같아 진짜. 비행기 내리자마자 딱 나오잖아 공항에서. 그러면은 막 야자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외국 느낌 나더라. 저 사장님 저 라면 지금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브이로그 하니까 좋은 게 먹방하면 약간 이 각을 잡고 먹어야 되니까 라면 이런 것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상다리 우아지게 해서 깔고 먹잖아. 근데 그럼 좀 퍼지잖아. 맞아 맞아. 그냥 딱 먹으면서 내추럴하게 진짜 나온 대로 먹으니까. 근데 여기 진짜 식당이 약간 인스타 감성이다. 저기 오픈까지 오픈하고 가시는데 우리도 오픈 한번 하자.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자. 아 근데 저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. 근데 해안도로에 원래 약간 오픈카 열고 가는 게 약간 로망이잖아. 멋있잖아. 난 그런 로망이 없었던 거 진짜. 딱새우 이거는 나는 한 100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냥 손질만 돼 있으면 속 내가 달달하고 쫀득쫀득하고 그치? 그리고 기름장이랑 잘 맞네 딱새우가. 옛날에 간장에 찍어 먹었고 간장 초장에 찍어 먹었었는데 그러면 약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느낌인데 이게 이거에 하니까 좀 단짠이라고 해야 되나? 감사합니다. 신라면 맞다. 신라면이요? 냄새 맡아봐서 모르겠어. 한번 먹어볼게. 또 라면 감별사 해야겠네 이거. 그때 야식이 형이랑 해가지고 라면 못 맞췄었는데. 아 못 맞췄어? 둘 다 못 맞췄어. 어디서 못 맞출 수가 있어?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라면 많이 먹는 진짜 라면 소비량이 엄청난 두 명인데. 네. 말도 안 돼. 새우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약간 좀 헷갈려. 다른 게 들어가니까. 아 진라면인가? 삼양라면? 뭐가 알지. 향으로 할 수 있어. 아 솔직히 멘붕 온다. 뭐가 있구나. 진라면이다. 진라면 매운 맛인 것 같다. 아, 신라면인가? 한번 여쭤볼까? 저 사장님 신라면이다. 이거 아니 신라면이요? 응. 이 라면 신라면인가요? 진라면인가요? 진라면. 아 감사합니다. 아 이제 여기 저기 어르신들 힘들 거. 아니 어떻게 올라가냐고 여기를. 가자 이제. 땀 나는 거 말하고. 가자. 아. 치즈 하나 오징어 하나요. 돼지야 돼지? 아니 여기는 바로 만들어서 튀겨주더라 맞지? 이거 막 축축축 하시더니만 이게 되게 멋지게 하시네. 이게 진짜 고수시네 고수. 아 내가 우리 4년 전에 왔었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. 내게 치즈야? 어 자기게 오리지널? 조금 뜨거우니까 조심히 돼. 이 겉에가 진짜 얇고 속에 가득 차 있다. 돈가스랑 무슨 차이지? 아 왜냐면 돈가스잖아. 이 소스도 약간 돈가스 소스 느낌 나. 근데 먹으니까 왜 고로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. 속안에 좀 고로케 느낌 나지. 그게 들어있네 채소 같은 게. 이건 진짜 동네 있잖아? 이틀에 한번 사 먹고 싶은 맛이다. 아니 진짜로 헬스장 갔다 오면서 하나씩 몰래 사 먹고 싶은 맛이다. 이거 생긴 거는 또 되게 그럴싸하게 생겼네. 마요네즈 이런 걸 묻힌 것 같은데? 아 치즈랑 게살이랑 막 이런 마요네즈랑 해가지고 이제 그라탕이구나. 그라탕. 맛있다.
아니 근데 여기 다 너무 불쇼 경쟁이야. 아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. 그러니까 근데 불쇼 중에 끝판왕이 이 막창 하시는 사장님 진짜. 아 나 진짜 그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사장님 인정이네. 그래서 줄이 되게 길더라고. 이거 떡은 너무 약간 불쇼 하는데만 손님분들이 몰리는 치는 것 같아서 이거 아마 불쇼 안 하는 것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샀어. 떡. 냄새는 안 난다. 수제로 이렇게 계속 불을 하니까 날 잡내도 안 날 것 같아. 난 이런 거 처음 봐. 기름떡? 어. 손님 먹고. 아. 정말 맛있어. 아 이런데 많이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. 너무 약간 설탕. 근데 그 맛에 먹는 거긴 한데. 아 맛있다. 응. 오직 언제였는데? 12시에. 12시? 아, 오늘도 이제 비가 겁나 오네. 우리가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제대로 여행하고 오늘 밥 먹고 비행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 엄마 아빠 오늘 왔으면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. 정말 비만 차만 타다가. 내가 볼 때 가을이나 이럴 때 날씨 좋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 잡고 와야 될 것 같아. 아니 오빠 우리가 평점이 4.9 넘었잖아. 4.92였거든. 4.92던데? 와,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나 네이버 평점 4.5만 넘어도 높은 것 같은데 4.92는 거기다 리뷰도 엄청 많잖아. 와 이거 흑돼지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흑돼지 상합이라니. 와 확실히 제주도에서 먹는 흑돼지가 좀 달라. 문어도 먹으면 엄청 굵기 빨리 잘 굽었어. 문어가 이게 잘 굽기가 힘든데 원래 잘못하면 찔리거든. 근데 전복이라고 해야 되나? 오분장이랑 전복이랑 구분을 못하겠더라고. 이거 전복. 완전 맛있다. 버터구이. 와 전복 완전 되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? 괜히 진짜 4.92가 아니다 평점. 돼지고기 그 다음에 야채 해산물 삼합이지 이래 이렇게 해서 먹어야. 어 레전드 맛집이다. 아니 재료도 신선한데 뭔가 진짜 잘 구워주신다. 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. 지금 일 있어가지고 못 오신다고. 뭐 하나라도 챙겨드리라고. 아유 반찬. 네, 감사히 먹겠습니다. 그러면 사장님께서 서비스 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히 먹겠습니다. 다행이다. 왠지 아나? 네. 이게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맛있다 이런 걸 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든. 굽는 분도 잘 구우신 것 같아. 엄청 이게 촉촉촉. 그리고 언제 이걸 하고 언제 이렇게 구워야 되고 이게 되게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. 진짜 여기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잖아 길에.
무슨 돈? 돈 뭐뭐 돈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와 여긴 진짜 흑돼지집이 진짜 많네. 어디 가야 되나 이랬는데 자기 여기 찾아보고 나는 진짜 약간 아 그냥 흑돼지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또 왜냐면 또 회물 삼아 주려니까 난 그냥 난 돼지만 많이 먹고 싶으니까. 근데 아 진짜 평점 4.9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무조건 가야 된다. 여기 레전드 맛집이다. 그랬는데 와 원래 우리가 고기국수 먹으려고 했었었잖아. 근데 고기국수 약간 기름지니까. 네, 고기국수가 기름지다고 이거 먹으면 너무 웃기지 않나? 기름이 빠지잖아 이건. 고기국수는 거기 담겨있잖아. 근데 이건 빨려버리잖아. 이거 왜 항정살인가 이거? 되게 쫄깃쫄깃하다. 쫄깃쫄깃하다 되게. 어제 약간 딱 뜯어 먹었을 때 그런 느낌처럼 좀 입에 쫙쫙 이렇게 붙으면서 쫄깃쫄깃한 느낌. 여행이 처음부터 꼬였잖아. 엄마 아빠 못 오시고 차 빌렸는데 차도 좀 작고 가는 곳마다 운영시간 다 껴있고 뭐 흉우고 덥고 습하고 비오고. 그래서 야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여행으로서의 만족도보다 이제 유튜버니까 각이 나오나 이거? 분량이 나오나? 이런 느낌이었거든. 그랬는데 마지막에 진짜 레전드 흑돼지 맛집 먹으면서 야 이거 됐다. 이번 여행 영상에 진짜 피날레를 찍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, 진짜. 아, 제주도 여행 계획하신다? 여긴 꼭 오세요, 진짜. 제가 이런 말, 이렇게 강해까지는 얘기 잘 안 하고 부담돼가지고. 근데 여긴 진짜 무조건 강추. 나도 후회 없을 것 같아. 근데 왜냐면 내가 무조건 꼭 해요 이런 말 왜 안 하냐면 호불호 갈리잖아. 그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.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긴 진짜 무조건 꼭 오세요. 아, 난 돼지고기는 좀 싫은데? 해산물 먹으면 되고. 난 해산물 좀 싫은데?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. 아, 난 둘 다 싫은데? 야채 먹어보라. 이 생각 이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진짜 이 생각했거든? 근데 진짜 어려워. 근데 내가 옛날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, 컨텐츠로. 뭐 한 달이나 살아? 이런 느낌이었거든? 한 달 정도 살아야? 좀 알겠다. 근데 그것도 현지 음식 좀 모를 거 하고 관광지만 좀 돌릴 것 같아. 그래. 난 현지 음식도 좀 먹어보고 싶거든.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하면은 제주도 도민분이 현지는 저기 안 감. 뭐 이런 댓글 달리잖아. 요즘 광고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블로그 같은데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. 내가 일부러 찾고 찾았는데도 진짜 찾기 힘들어. 그런 걸 우리 찾아야 된다. 이게 우리의 임무이자 소명이다. 다음에는 한번 부모님 모시고 와서 제대로 코스를 짜가지고